자, 요거는 1차가 아니고 2차야, 2차. 이게. 2차기 때문에 2차일 때는 나머지 정리 쓰는 게 아니고, 항등식을 먼저 만들어 주라 했지요. 그래서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곱씨 있을 거고, 나머지가 이렇다 했다, 그죠? 자,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로 나눈 나머지는 4다. 요건 나머지 정리지요. 그래서 요거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 f2가 4다. 구분하겠죠, 요거는. 요거만 잘 정리하면 돼요. 요거 정리하는 거를 잘 보라고, 항상. 자, 그래 놓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fx를 요걸로 나눈 나머지를 rx.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2로 나눴더니, 몫이 생기고, 나머지가 rx. 이걸 rx 이렇게 잡고 쓰지 말고, 이렇게 잡고 쓰는 게 아니고,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2차로 일단 표현을 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식으로. 3차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를 2차로 표현해야 돼. 자, 그럼 여기서 잘 생각해 봐.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그런 문제들은 어떤 거냐면, 요게 3차야. 그러면 요게 3개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 그럼 0 되는 게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0 되는 게 3개 있지. 그래서 0 되는 값을 여기 집어넣는 거야, 항상. 곱해진 요 값에. 그러면 여기 A, B, C가 들어가는 식이 3개 만들어. 그 3개를 연립하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봐. 이게 3개 된 게, 이게 제곱?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문제하고는 다르지.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줘야 돼.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어디를 정리하느냐. 요식을 이용해야 돼, 요식을. 이 fx라는 식은, fx라는 식은, 요걸로 나눌 때, 요러한 나머지가 생긴다, 그걸 이용하는 거야. 요러한, 요식으로 나눌 때, 요런 나머지가 생겨야 돼. 근데, 이까지 부분은, 이까지 부분은, 요게 요렇게 곱으로 들어있잖아. 나누는 요게 곱으로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는 나머지가 안 생겨. 이해되지? 여기는 나머지가 안 생겨. 그 다음에 요거는 2차식이니까 2차식으로 나눌 때 2차식으로 요런 2차식으로 나눌 때 요런 나머지가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2차식을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이렇게 직접 나눠봐요. 나누는데 이 식을 나눈다는 뜻이 아니고 요 식이 어떤 식으로 돼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요걸로 나눌 때, 몫이 뭔지는 모르지만 있겠지. 요게 ax제곱이니까, 요 a가 돼야 ax제곱. 그리고 그때 나머지가, 요런 나머지가 생겨야 돼. 요때 나머지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다. 요것만 잘 이해를 한 경우만. 요쪽 부분만 이해를 해. 요 fx 식이 요걸로 나눌 때 요런 나머지가 생기는데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식이 요걸로 나눌 때 몫은 요거 때문에 a지 그리고 나머지는 요렇게 된다 이기 때문에 요렇게 나눠져. 그래서 이제 a만 구하면 이제 이게 나머지 a만 구하면 근데 f2가 4라 있잖아 f2가 f2가 4이기 때문에 여기 2를 넣으면 4가 돼야 돼 2는 요거는 0되니까 0이고 여기다 2를 넣어 그럼 3이니까 9a 요 2를 넣으면 마이너스 6이니까 여기 마이너스 5 그게 4가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a가 1이 되는 거죠 a가 1이 됐더니 이게 나머지인데 이 나머지가 x 플러스 1의 저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이 식이 rx다. 이때 이제 r1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다 1 집어넣고 계산해주면 거기 다 됩니다.
1번 이해되는 사람 1번 찍어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2번 찍어보고. 자, 찍어봐, 빨리. 진짜 아는 거 모르겠다. 자, 이제 2번.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의 합을 구하시오. 자, 항등식을 풀이하는 거는 두 가지다, 그죠? 하나는 계수 비교. 하나는 수치 대입. 자, 계수 비교. 이거 다 전개식입니다. 다 전개식에서 2차 계수가 6이 되고 1차 계수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상수항은 7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풀면 돼.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것보다는 뭐가 더 좋겠니? 계수 비교보다는 지금은 수치 대입이 더 편합니다. 수치 대입은 언제 쓰는 거냐면 이렇게 0되는 게 자꾸 이렇게 많이 보이지. 0되는 게 이런 거. 그래서 X가 1일 때 사용한다. 우변이 0되는 게 많이 보이지.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래도 마찬가지로 우변이 이런 부분들이 다 0이 되어버리죠. 자, 그런 게 있는 식일 때는 수치 대입이 더 편해. 계수 비교를 해도 관계는 어떠 했다? 관계는 없지만 수치 대입이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양변에 1 넣고, 마이너스 1 넣고. 자, 그래서 식이 하나, 두 개 나오는 거죠. 근데 C가 있기 때문에 하나 더 집어넣어야 돼. 이제 바로 0되는 식이 이제 없지, 이제. 요런 게 0되는 게 없잖아요. 없으면 이제 간단한. 계산하기 편한. 그럼 지금은 뭘 집어넣을까? 0 같은 정도, 0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도 계산이 편해. 그래서 요런 식으로 수를 집어넣는데, 요거는 반드시 요 수를 집어넣어야 돼. 아, 물론 다른 수 넣어도 관계없다 했다. 관계없지만, 요때는 요수는 반드시 집어넣고, 그 다음에 요거에 아닌 다른 한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계산상 편리한 0 같은 거 이렇게 집어넣으면 계산이 좀더 쉽게 됩니다. 그래서 집어넣고 식세개 만들어서 연립해줍니다. 그 다음 3번. fx 플러스 1이 fx 플러스 1이 요걸로 나는데 여기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자, 미리 인수분해 해버릴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나눌 때자 몫이 생길 거고 나누고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끝이에요. 자, 계속 쌤 이야기다. 이거 앞에 곱해진 요 부분이 인수분해 되는 거는 그거는 문제가 되게 쉬운 거랬다, 그죠? 항상 마이너스 1 넣고 2 넣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1 넣고 2 넣는 값. 자, 그래놓고 이제 f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 자, fx라는 식에다 요 집어넣는 어떤 식이 있어. 요 식을 이걸로 나눌 거예요. 이걸로 나누는데 요 식이 또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되는 거는 쉽다 했다. 이런 건 되게 쉬운 문제예요. 이걸로 나눠줘. 몫이 생길 거고 이때 우리가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근데 요게 2차지. 2차. 2차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돼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되는 1차식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a, b 먼저 구하면 되니까 식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두 개를 어디서 구하는 거고 요 값이 0 되는 거 0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0을 집어넣는 거 양변에 0을 집어넣어 버리면 f2가 돼. f0이 아니고 f2다, 그지? 요까지가 0이 되면서 0 집어넣으면 요게 b 이렇게 돼. 그다음 마이너스 3을 넣을 수가 있지. 자, 마이너스 3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0이 되면서 마이너스 3을 넣었기 때문에 이 식이 마이너스 3a 플러스 b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항등식을 만들 수가 있고, 이제 이 식을 풀려니까 f2랑 f-1만 구하면 돼. 그거를 여기서 구하면 돼. 여기서. 자, f2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에 2 집어넣어. 그럼 f2 더하기 2 넣었으니까 그럼 요게 0 되니까 2. 그 다음 f-1도 구해야 되지.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1 넣는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자, 마이너스 1로 이게 0이니까 역시 0이다. 그래서 F-2랑 E랑 F-1이 둘 다 마이너스 1이지. 요 값도 마이너스 1이고 요 값도 마이너스 1이다. 자, 여기서 B 구하고 여기서 A 구하고. 자, 3번 같은 거 이런 게 제일 표준적인 문제, 표준적인 문제. 그럼 4번. 당시 이거를 이걸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이거더라. 그게 나머지 정리다. 보통 1차로 이렇게 나눌 때는 나머지 정리로 식을 표현을 해줘. 그래서 F1. 자, 그 값이 여기다 1 집어넣더니 1 더하기 A-B다. 1을 넣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식.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었더니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B. 자, X 마이너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4가 있기 때문에 요 값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나머지가 5다 있으니까 요 값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AB에 관한 식 두 개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A값, B값을 이렇게 삼아. AB가 구해지면 FX식이 결정이 될 거고, FX식이 결정이 되면 F-1. F-1은 대입만 식이 된다. 자, PX를 X-1로 나눈 몫이 QX더라. 그대로 먼저 적는 거야, 이렇게. X-1로 할 때 몫이 됩니다. 나머지는 이거다. 나머지는 이거다. QX도 나눠요, QX도. X-2로 나눴던 QX는 바로 나머지 정리 써야 되지. 1차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 요거는 다 나머지 정리했다. Q에다가 2를 넣으면 3이 된다. Q에다가 2를 넣으면 3이 된다. 이때 구하라는 게 요 식이라는데, PX를 X-1, X-2 요걸로 나눠서, 요걸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하시오. 이게 2차니까 역시 나머지는 1차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AB만 구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나머지고 나중에 3 집어넣고 계산하셔. 이것도 봐. 이게 인수분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만 이제 알고 1 넣었을 적에 2 넣었을 때 값만 알고 됩니다. 그래서 P1, 자, 1 넣으면 그만큼 0이 되고 A 더하기 B. 그래서 2를 넣을 거야. 2를 넣으면 이만큼 0이 되고 이 식이 2a 더하기 b. 그래서 이제 p1을 구합니다. 그거를 요시겠습니다. 자, p1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2가 되겠지, 그대로. p1은 2가 되죠. 그 다음 p2는 요시게 2를 넣어야 돼, 2를. 자, 2를 넣으면 p2는, 자, 여기 2를 넣어봐. 요건 1이 되겠지, 1. 요건 1이 되고, 요시게 q2가 돼, q2. 더하기 2. 근데 Q2는 3이라고 했으니까 요 값이 5가 되겠죠. 그래서 요 값이 이렇게 5가 돼. 그래서 요거를 연립하면 AB가 구해질 거고, AB가 구해지면 요게 나머지. 그 나머지에다가 3 집어넣으면 얼마인가를 보여줘. 자, 그럼 6번에. 개수 찾는 거지, 개수. 자, 개수 찾는 것도 봐. 전에 수업 시간에 네 가지로 딱 정리해 줬다, 정리. 그것만 이해하면 이런 걸 다 풀 수 있다 했잖아. 자, 먼저, A0, A1, A2, 요게 그대로 되어지면 요 값이 1이 돼야 돼, 요 값이. 그럼 지금은 1 넣으면 되지. 바로 X 돼 있으니까. 그래서 양변에 1을 넣으면 2 더하기 6 빼기 1. 요 놈의 제곱. 자, 그게 여기 1 집어넣는 값이 A0,
A1, A2, 쭉 가서 A6.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내야 돼, 마이너스 1을. 요 값이 마이너스 1 되는 값을 집어넣어야 돼. 그럼 지금은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요 식이 2, 마이너스 6, 요게 플러스 1이 돼. 자, 마이너스 1을 넣었기 때문에 요거는 그대로 되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요게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2고. 요거는 마이너스 1 넣으면 제곱해버리기 때문에 요게 1이지. 플러스 A2 마이너스 쭉 가서 플러스 A6. 요거 계산하면 8이니까 빼면 7, 7제곱 49가 돼. 요거는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이게 9가 돼. 우리가 지금 찾는 거는 0, 2, 4, 6.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을 찾는 거야. 짝수가 붙은 요 수들의 합을 찾기 위해서는 더해버리면 홀수가 없어지죠. 만약에 내가 홀수 쪽을 구하고 싶다. 그럼 빼버리면 요게 없어지면서 요게 되지. 지금은 0, 2, 4, 6. 요 값들을 찾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줘요. 더해주니까 이게 58이 돼요. 더해주면 요놈은 다 없어지겠죠. 이렇게 홀수 쪽은 다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A0가 두 개, A42도 두 개, A4도 두 개, A6도 두 개. 우리가 찾는 게 요거잖아요. 양변을 2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2는 4, 2고 18. 그 다음에 7번을 아직까지 봐라. 이거 테스트 해보면 7번을 아직까지도 많이 틀렸습니다. 3에 이거를 28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아 요거는 좀 틀리죠. 그래서 요 문제는 우리가 보통 푸는 거하고 조금 다르니까. 3에 이거야. 그럼 3에 1221승인데 28로 나누면 그럼 요거를 우리가 보통 때 하는 식으로 그대로 해볼게. 3을 X다 이렇게 두면 X의 1222승을 28로 나누는 거예요. 근데 전에는 보통은 봐. 3을 하면 이게 4거나 뭐 2거나 이렇게 했잖아. X 플러스 1이거나 뭐 이렇게. 지금 봐. 요걸로 X를 3이라고 하면 X 더하기 25가 됩니다. 이걸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여기다 마이너스 25 집어넣은 거지. 마이너스 25에 2222승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런 수를 처리를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도르죠.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이렇게 나타나. 이게 x 플러스 1이라든가 이렇게 해야 집어넣는 숫자가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뭐 이런 값들로 표현이 된다는 거지. 그렇게 표현이 안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걸 풀때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요식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3222, 이거는 28하고 아까 그런 형태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3에 세제곱을 하면 이게 27이잖아. 27. 맞지? 3에 세제곱이 27이. 자, 그래서 요식을 어떻게 고치느냐면 3에 세제곱에 자, 이제 그립제곱 3, 4, 12, 0, 3, 7, 21. 3이 하나 더 뽑혀집니다. 요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럼 이거는 9에 이거죠. 정리하면 3 곱하기 9에 400, 3의 세제곱 9가 아니고 27이지. 이런 식으로 식을 고쳐줍니다. 이 식을 28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를 뭐라 두느냐 하면 27을 또는 뭐 28을 해도 관계없고 27을 x로. 자, 그러면 요식은 3 x의 40제곱 이렇게 되겠죠. 3 x. 자, x를 27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로 나누죠. 그럼 이거는 x 플러스 1이 되겠죠.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돼. 그럼 1의 4제곱은 1이니까 이 값이 이렇게 됩니다. 됐지? 이제 x에 이제 27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3 곱하기 27에 44. 요거 0 되고. 그럼 나머지가 그대로 3. 수가 한번 다시 볼게. 3의 1222승은 3의 세제곱에 3, 4, 12, 0, 3, 7, 21 곱하기, 맞는데 왜 이랬지? 그래서 3의 세제곱 27을 X로 뜹니다. 그죠? X로 뜨면 요식. 요식은 X의 407승 곱하기 3, 이렇지. 그럼 3, X의 407승. 3x의 470. 요거를 28, 즉, x 플러스 1로 나눕니다. x를 27을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은 28이 되겠지. 그래서 x 플러스 1로 나눠주면, 몫이 생길 거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기 마이너스 3. 됐지? 자, 이제 요거를 수로 원래대로 돌려봐. x 27을 집어넣으면, 27에 470. 그게 요 말이지. 요거 집어넣으면 이제 28. 그 다음에, 몫에다가, 요식에다가 역시 x에 27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를, 3을 집어넣으면, 27을 집어넣은 값, 그게 어떤 값이 있겠지, 이렇게. 빼기 3. 그럼 요게 나머지다. 이렇게 하면 돼야 돼. 나머지는 수로 나눌 때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된다 했지. 자, 지금 28로 나누기 때문에 28을 빼고 28을 더해줘서 이 부분을 양수로 이렇게 만듭니다. 자, 한 번 더 쓰면 28에 q 마이너스 그게 이 부분. 자, 거기다가 더하기 25다. 이제는 또 25가 28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27번, 이제, 요런 문제 중에는데, 요 부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이 이제 조금 어렵다. 요런 문제. 아직까지도 이 문제 많이 틀리더라. 문제. 자, 8번. 자, 다항식 fx에 대해서, 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가 36이다. 이게 몇 차? 1차. 1차니까, 1차는 다 나머지 점이 쓰는 거라 했지. 그래서 3 넣는 거야, 3. 여기다 3을 집어넣으면, 4f3. 이게 36이다. 요 식에서, f3이 9가 된다. 요거 하나. 자, 두 번째. 이 식을 x-2로 나눈 나머지가 8이다. 역시 x에 2 넣으란 말이지. 여기다 2 넣는 거야. 자, 2 넣으면 4, f2, 요 값이 8이 된다. 자, 요 식에서 F2는 또 2가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 F를 봐, F. 자, F를 보면 A, B 두 개씩, 문자가 두 개 들어있지. 근데 식이 하나, 두 개 집어넣으면 식 두 개 나오네. 그래서 보식을 연립합니다. 나머지 정리. 그 다음 9번 fx를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3이다. fx를 x-1로 나눌 때의 나머지가 3이다. 요걸로 나눌 때 나머지가 3이다. 나머지입니다. 여기다 1 넣는 거지. 그럼 1 더하기 a 더하기 b 요 값이 3이 되고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1을 넣으라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8 플러스 4a 마이너스 2b 요 값이 마이너스 4다. 식이 하나, 두 개라.
AB가 들어가는 식이 하나, 두개 있으니까 여기서 AB 구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찾는 거는 이거 구하라 했지. 자, 이제 AB를 아니까. AB 여기 대입한 상태에서 마이너스 3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9번 쉽다, 이제. 그럼 쉽다. 다항식 fx를, 다항식 fx를, 2차니까 나머지 정리가 아니지. 요걸로 나눈 나머지가 이거다. 이게 2차니까. 2차는 항상 이렇게 표현해야 돼.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x 마이너스입니다. 아까 전에 1번 했죠, 1번. x 마이너스 3으로 나눈 나머지는 1이었다. f3이 1이다. 이때 fx를 요거로 나눈 나머지는 시간 잠시 줄 테니까 자기가 먼저 한번 풀어봐봐. 자, 볼게. 이 상태에서 이제 fx를 x-1의 제곱 x-3 이걸로 나누어 줄게. 몫이 생길까? 나머지는 어떻게 써야 돼? 2차식. 2차식이니까 ax제곱 bx 더하기 c다. 3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1번에서 이야기했듯이, 요 식은 봐. 3개로 2수분에 안 돼있지. 0 되는 게 봐. 2개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구해야 될 건 3개나 있어.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풀던 문제하고는 다르다. 요거는 뭘 이용하라 했냐면, 요 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야, 요 식. x-1의 제곱으로 나눠주면, 나머지가 요렇게 생겨야 돼, 나머지. 근데 이쪽 부분은 어때?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고 있지. 그럼 여기서 나머지가 생겨, 안 생겨? 여기는 나머지가 안 생기기 때문에 필요 없고, 요 2차식을, 요 2차식으로 나누면 요런 나머지가 생겨야 된다. 그렇게 풀 거야. 여기는 나머지가 안 생겨. 그럼 이 식을 x-1의 제곱으로 나눠줘. 몫이 A가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가 요게 돼요. 그 나머지를 요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나머지야. 이제는 봐, 뭐만 구하면 돼? A만 구하면 끝이지. 자, 아, 이 조건 요거 하나 더 남아있거든요. 3 집어넣으면 이리 됐어. 자, 여기는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여기는 3 집어넣으면 요놈 때문에 0대에서 없어져 버리지. 여기다 3 집어넣으면. 그럼 요게 2가 되면, 제곱하면 4A. 30번 오면 더하기 돼. 이게 나머지야. 그 값이 1이 돼. 됐지? 자, 그래서 요 A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요 A 값.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찾는 나머지야. 우리가 찾는 나머지야.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1 넣고, 식 정리해주면 그게 나머지다. 50번. 자, 이 다항식을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쭉 가서 x의 199제곱까지 요거를 x-1로 나눕니다. 근데 1차로 나눌 때 나머지 하면 그건 나머지 정리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지. 몫이 어쩌고 저쩌고 되죠. 자, 몫이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여기서 봐, 쌤이 계속 강조하는 게, 몫은 있는데 나머지는 말을 안 했지. 나머지를 말을 안 하면 나머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했지. 자, 나머지는 1차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 1 넣어버리면 그게 또 나머지야. 여기다 1 넣는 거야. 그게 나머지가 돼. 자, 이제 요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것만 이제 계산하면 되지. 그게 나머지가 되지. 그게 여기까지야. 그럼 1 집어넣으면 계속 1이잖아. 1, 1, 1, 계속 1이네. 그럼 여기까지가 199지. 1제곱부터 199제곱까지 하면 199고 또 요 1 더 있네. 여기까지가 200이네. 그래서 이 나머지가 200이다.
이 부분을 체크해야 돼, 항상. 나머지를, 말을 안 했다 해서 나머지가 없는 게 아니라, 이제. 이제 우리가 찾는 게 뭐냐면, QX를 이거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Q-1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가 돼요. Q-1이 얼마인가를 구하시오. Q-1이니까 이제 마이너스 1 넣어보죠. 여기 마이너스 1 넣자, 4번에.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세제곱도 또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쭉 가서, 쭉 가서 마지막에는 마이너스 1. 솔 수차가 되면 마이너스고, 짝 수차일 때는 플러스. 자, 마이너스 1 넣기 때문에 마이너스 2가 되고, Q 마이너스 1. 더하기 2배. 여기서 이제 Q 마이너스 1만 계산하면 돼. 여기서 이제 요것만 우리가 계산하면 되겠지. 요거는 잘 봐.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이렇게 반복이 되는데, 이 전체 개수가 몇 개야? 200개잖아, 200개. 200개가 1부터 시작해서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두 개씩 하면 연결되고, 두 개씩 하면 연결되고, 계속 두 개씩, 두 개씩 하면 계속 연결되겠지. 전체가 200개니까 짝수가 두 개씩 하면 딱 떨어져 버려서 이 부분이 0이다. 자, 그럼 이게 0이라는 말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찾는 표 마이너스 1은 100이 되어버립니다. 자, 11번 이해된 사람 3 찍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4. 자, 그 다음 12번.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3차식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0은 2. 그 다음 fx가 요런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게 조금 우리가 보기 힘든 거예요, 지금. fx가 이거. 이 말을 보게 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 그냥 요런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냥 요렇게. fx를, 자, 요건 인수분해 되네,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건 미리 항상 인수분해 해버려야지. fx를 x 빼기 2, x 빼기 3으로 나눔. 자, 몫이 있을 거고. 그때 나머지를 rx, 이 rx 쓰면 안 된다, 일단. 2차로 나누기 때문에 나머지는 항상 이렇게 1차로 표현해 줍니다. 나머지만 구하면 끝이네. 나머지 구해서 1 집어넣고 계산하시오. 나머지를 구한 다음에 1 집어넣고 계산. 저 요거는 보나마나 2 넣고 3 넣는 거라. 앞에 식, 요거 앞에 곱해진 식이 인수분해 되는 건 0 되는 거 집어넣으면 돼. 일단 집어넣어. F2는 요게 0이 되면서 2A 더하기 B. 지금 AB만 구하면 되지. 3을 집어넣으면 F3이 되는데, 그 값이 3A 더하기 B다. 이제 F2, F3의 값만 알면 돼. F2, F3의 값만 알면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구하는데 F0밖에 없네. 우리가 지금 아는 건 0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런 관계가 성립하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 F0은 알잖아. 자, 우리가 2하고 3, F2랑 3을 구해야 돼. 그래? F2랑 3을 구해야 돼. 이 문제 많이 틀렸죠. F0은 2라고 해서, 그럼 당연히 여기 0 집어넣으면 돼. F0은 하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F0은 0 집어넣어봐. 여기 F1이 되지. F1 더하기, 자, 우리가 지금 0 집어넣은 거다, 0. 그럼 이게 0 돼. 이렇게 돼. 근데 요 F0의 값은 2라고 알고 있잖아. 자, 이 식에서 F1도 2가 되더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2하고 3이 필요하지. 우리가 금방 0을, F0을 알기 때문에 요식에서 F1을 구했듯이 이제는 F1을 알자. 자, 마찬가지로 이 식에서 F1을 알기 때문에 양변에 또 1을 넣어. 그럼 좌변이 F1이 되고 우변은 여기 1 넣은 거지. 그러면 이제 그것 하나 더 큰 F2에다가 더하기 1 넣기 때문에 이게 1이 돼. 근데 F1은 2라고 구해놨지, 금방.
F1은 2라고 해놔서. 자, 이 식에서 F2가 1이 된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어요. F2를 또 아는 거예요. F2를. F2는 구해졌네. 1이라고. F2가 구해지면 또 마찬가지로 2를 아니까 여기다 2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좌변이 F2가 돼요. 자, 우변은 F3에다가 자, 2를 넣지 지금은. 제곱했으니까 4가 돼요. 요 값이 1이라 했잖아요. 1, F2. 그래서 요 값은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요 값이 마이너스 3. 자, 요거를 연립해서 AB를 구하시오. 첫째.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보다는 이제 요거 때문에 이제 조금은 더 생각을 해요. 13번. 두 다항식 fx, gx에 대해서 이 식을 이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거다. 이게 몇 차식? 1차식. 그러면 나머지 점이죠. 또 여기다 마이너스 2는 f-2랑 g-2 이게 나머지. 자, 그 나머지가 뭐가 된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을 x 플러스 2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다 했기 때문에 여기다 또 마이너스 2 넣으면 1이 돼. 여기 마이너스 2는 F 마이너스 2 빼기 G 마이너스 그러면 요 값이 1이 돼. 요 식에서 이제 열리 풀면 F 마이너스 2랑 G 마이너스 2를 구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다항식을 이걸로 나눌 때 나머지죠. 마이너스 2 넣으면 그게 답이에요. 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답이라 했지. 마이너스 2 더하기 F 마이너스 2 G 마이너스 2. 자, 요것만 이제 계산하면 끝이. 요거 두 개만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걸 어디서 구하라고? 여기서. 자, 두 개를 더해버리면 2F 마이너스 2는 6이 되겠네. 그래서 F 마이너스 2는 3이다. 이렇게. 여기 3이야, 3. 요건 2가 되겠네. 요거는 3이고, 요거는 2가 돼. 그거 곱하니까 여기 6이 돼. 그 답은, 요렇게. 14번. fx를 1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자, 요만은 나머지 정리지. f1은 2다. 요게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눴더니 나머지가 이렇게 된다. 이거는 2차씩 나눴기 때문에 항등식 써야 됩니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었더니 나머지가 2x 플러스 3이 되면서 자, 위에서 f1은 2다. 여기까지가 주어져 있죠. 자, 이런 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시오. 그래서 이제 2 넣으면. 그래서 요게 3차식이지 지금. 요 fx를 요런 3차식 자 인수분해 해버릴게 x-1 x제곱 플러스 x 요게 3차식 그러면 또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는 2차로 이렇게 표현해 3차로 넘었으니까 나머지는 2차로 표현해 됐죠? 또 마찬가지죠 이게 1번에서 1번 이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요게 돼야 돼 근데 이까지 앞에 있는 요 식은 여기 약수로 들어있잖아 그럼 이까지는 나눠 떨어져서 나머지가 안 생기지 이런 나머지가 생겨야 돼 그럼 이 2차식을 x제곱 플러스 x-1로 나누면 몫이 a가 돼 그리고 그때 나머지는 요게 되라 해서 문제에서 나머지는 요렇게 된다 이게 나머지가 돼 이제는 이거 안 보는 거야 a만 찾으면 그치 요 조건 하나 더 있죠 1 넣으면 2가 된다. 여기는 1 넣으면 0이지. 요거 그대로씩 내려올 때. 요거는 1 넣으면 0. 요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1 넣으면. 그러면 그게 2가 돼야 되죠. 여기 1 넣어봐. 1 넣으면 1이네, 그냥. 바로 A가 되겠지. 여기도 1 넣으면 5가 돼. 자, 그게 2가 돼야 되죠. 그게 2가 돼. 자,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이게 나머지라 했잖아. A가 마이너스 3이지. 그래서 요 RX라는 식이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에 X제곱 X 마이너스 1 더하기 2X 더하기 3. 요게 RX입니다. 이제 2 집어넣고 계산해. 여기다 2 집어넣고 계산한 게 답이 됩니다. 이제 14번. 1번과 같은 유형 지금 3개째 풀었다. 이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해, 하여튼. 어려워하는데, 이제 이 문제 많이 풀었다, 이제? 많이 풀었으니까, 이제는 거의 다 알 거예요. 상은이, 이거 이해됐나, 안 됐나? 상은이 왜 대답이 없어? 확실히 되나? 이제 14번 다 풀 수 있다. 자, 15번. fx가 이거로 나누어 떨어질 때, 이게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2차식은 나머지 정리도 표현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항등식만. x3제곱 더하기 ax제곱 bx 더하기 3. 요 식을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 요건 인수분해 딱 돼있지. 마이너스 3 넣고 1 넣고. 그 양변에 마이너스 3 넣고 1 넣고. 그럼 A, B 구해지겠네. 식 두 개 나와. A, B 구했다. 자, A, B 구했다까지는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A, B 구해졌으니까 이제 FX 식 다 하는 거예요. 이게 FX니까. 이제 뭘 구하라 했냐면, 이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구하라 했기 때문에 여기 1차식이니까 나머지. 여기다 얼마 넣어야 돼? 2 집어넣으면 그게 답이에요. 2 집어.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답이에요. 2 집어넣으면 그 F2라는 말이가 아니지. 여기 X에 2는 거랬잖아. 그럼 F-1 이렇게 되겠지.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럼 F-1이니까 이제 F에다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네. F는 여기 F지, F. 양변에 마이너스 3 넣고 1 넣고 해서 A값, B값 찾으면 돼. 그러면 이제 F식이 결정이 될 거고, 거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거기 답이다. 됐죠? 조금만 쉬다 할게. 조금만 쉬다. 12시에 다시 시작할게. 12시에. 어디, 멀리 가지 말고, 12시까지 해봐. 바깥에 있어. 잠시 쉴게. 그럼 F-1이랑 F-2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이다 라고 정리됐고, 이제는 구하는 게 뭐냐면 fx를 x-1, x 플러스 2로 나눌 때, 자, 몫이 생길 거고 2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를 이렇게 1차로 표현해. 자, 여기 1 넣고 마이너스 2 넣고 1 넣고 마이너스 2 넣는 값은 여기서 계산되니까 AB의 관할식 두 개 나오지요. 연립해서 보내줘요. 이제 16번 같은 거는 이제 엄청 쉽지. 네,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FX를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몫이 QX. 그 말이 F-1. 보통 때는 원래 나머지 정리 쓰면 되는데, 지금 몫이 어쩌고저쩌고 돼있지. 그럴 때는 식 만들죠. FX를 X 플러스 1로 나눌 때 몫이 QX고, 나머지는 뭐다. 그 다음에 QX를 X-2로 나눌 때 나머지가, 이건 나머지. Q에다가 2를 넣어주면 1이 되더라. 이제 우리가 구할 식이 요 식이지. fx를 여기 인수분해 되니까 이렇게 바로 인수분해 되는 식은 항상 인수분해 해라 했지. 이렇게. 그러면 또다시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 구하시고 나머지는 ax 플러스 b. 요거는 마이너스 1 넣고 2 넣는 것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마이너스 1 0 되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2 넣으면 되지. F2는 이게 0이 되면서
2A 플러스 요거 두 개 많으면 됩니다. F 마이너스 1은 여기다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되니까 F 마이너스 1은 5가 되니까 요거는 바로 5라는 거 생각하세요. 자, 그 다음에 Q2가 이렇게 있다 그죠? 그럼 지금 필요한 게 F2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여기 2 넣는 거예요. 그럼 F2가 됩니다. F2를 집어넣으면 요게 2 넣은 거니까 요게 3이 되겠지. 3 그 다음에 Q에다가 2 넣은 거야. 2 X에 2 넣은 거야. 더하기 5다. 근데 Q2는 알고 있잖아요. 1이다. 그래서 요 값이 8이 되겠지. 그러면 요 값이 8이 되겠지. 여기서 A, B 계산하죠. 자, PX를 이걸로 나눈 나머지 값입니다. P에다가 5를 넣으면 10이 된다. P에다가 5를 넣으면 10이 돼. 그 다음에 이거로 나눈 나머지. 자, P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이 되더라. 자, 그런 PX를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3으로 나눠주면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RX. RX만 된다 했다 2차로 나눴지. 나머지는 이렇게 1차로 돼. 이제 요거 두 개 있지. 5 넣고 3 넣고 5 넣고 3 넣고 그 값을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래서 5를 넣으면 여기 0이 되면서 5a 더하기 그 값이 10이라고 해요. 3 넣으면 p 마이너스 3 역시 0이 되면서 3 넣어서 마이너스 3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a 플러스 자, 그게 마이너스 5. 그래서 이것씩 정리해 주면 여기서 ab 구하죠. 그게 RX. 그럼 1 넣고 계산하시오. 그럼 19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등식이 성립할 때. 요거를 먼저 양변에 아무거나 집어넣을 때 여기 인수분해 되는 거는 무조건 0 되는 거 집어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넣으면 좌변이 0.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B에서 B 값이 마이너스 3이다. 아, 이게 마이너스 3이다. 마이너스. 이게 인수분해 되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3. 이게 X 플러스. 식이 같으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 식을 1차 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가 4다. 나머지 정리. 1 넣어야 돼. F1, G1. 그게 4네. 이 식을 X 빼기 1, 마찬가지로 1 넣어야 되지. 나머지가 2라 했다. 그럼 1 넣으면 나머지니까 F1, G1. 그게 또 2가 돼. 자, 이 식을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라. 역시 1차식이지. 1차식이니까 1 넣으면 되네. 1. 여기다 1 넣으면 돼. 여기다 1 넣은 게 답이야. 그럼 답이 뭐가 답이 되면 1 더하기 F1 G1. 이게 답이다. 그죠? 그럼 F1 G1만 구하면 돼. 요거 연립해서 F1 G1 구해줘. 21. 2x 세제곱 ax 제곱 2x 마이너스 a만 모르고 있지 fx는 요 식은 요걸로 나눌 거야. 인수분해 되네. 인수분해 되는 식은 항상 인수분해 하라 했다. 몫이 생길 거고 그때 나머지가 x 플러스 b더라. 그럼 이 식은 요거 0 되는 거 0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돼. 그럼 0 집어넣어 마이너스 용기분 요까지가 0이 되면서 바로 B, B는 바로 구해져요. 그 다음 마이너스 1 넣어야 되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자, 역시 요과전이 연결되면서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B. 자, B는 알지? 여기서 A 값 계산해. 거기서 B 마이너스 A 값을 구하시오. 자, 이제 22.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미 실수. 이렇게 관계식이 있을 때는 요 관계식으로부터 B는 A-2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집어넣어서 B를 없애버리고 A만 있는 식으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A제곱 X 더하기 자, B 자리에 A-2를 집어넣은 거죠. 거기다가 더하기 Z는 A다. 이게 모든 AB에 대해서 다 성립한 식이겠죠. 이 식이 모든 AB에 대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 줍니다. B는 여기서 소거식이 났기 때문에. A에 대한 2차 식이네. X의 A제곱, 여기 2차. 1차는 여기 YA, 여기 1이 있으니까 이항하면 Y-1A, 여기 A에 대한 1차. 근데 A가 없는 거는 여기 마이너스 2Y. 플러스 Z. 플러스 Z. 요게 모든 A에 대해 성립하려면 요것도 0이고 요것도 0이고 요게 0이고 그래서 X는 0 Y는 1 Y 요게 1이니까 요게 0이 되려면 Z는 2다 요런 관계식이 주어지면 문자를 하나를 소거식이 주면 돼 fx에 대하여 당시 이거를 x-1로 나눈 나머지가 4 당시 이거를 이거에 대해서 이 당식을 x-1로 나누면 나머지가 4다 1 넘으면 4가 돼야 되지 여기다 1 넘으면 4가 돼 2f1 요게 4다 자 그래서 f1이 2가 된다는 거 하나 요렇게 생긴 식을 요걸로 나누면 나머지가 여기 되겠지. 1차 식이기 때문에 나머지잖아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3, F,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 거지, 지금. 그러면 그 나머지 6이 됩니다. 요 식에서 F, 마이너스 1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된다. 요렇게 두 개를 보죠. 이제 어디 집어넣어야 되고, 이 식에 집어넣어야지. 이 식에 요거를 집어넣으면 식 두 개를 가지고 이제 A, B 연립해서 되죠. 자, 24번도 마이틀리트.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고, XY 값에 관계없이 XY에 대한 항등식. 이 값이 일정이에요, 일정. 자, 이 값이 무조건 이렇게 일정한 값이에요. XY에 무슨 수를 넣든지 간에 항상 K, 이런 일정한 값이에요. 양변의 분모 곱해주면 좌변은 ax, by, 플러스 1이 되고 양변의 요거를 곱하면 k하고 곱해주면 되지 kx 더하기 2ky, 마이너스 3k 이 식이 모든 xy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xy에 대한 항등식이지 그럼 x끼리 같고 그럼 k하고 a하고 같아요 y끼리 같아요 그럼 b하고 2k하고 같아요 상수끼리 같아요. 1하고 마이너스 3K. 여기서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구해주고, K 집어넣어서 B 찾고, K 집어넣어서 A 찾고. 아, 얼마 안 남았어. 방식을 요걸로 나눴을 때게 나머지가 요거다. 그럼 2x 3제곱 더하기 a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을 이걸로 나눈데 요게 인수분해 되지. x, x 플러스 2로 이렇게 인수분해 돼. 그럼 나눴을 적에 몫이 생길 거고 그때의 나머지가 4x 플러스 b가 되더라. 그럼 0 넣고 마이너스 2 넣으면 12개 만들어지지. 자, 거기서 a가 B값 계산하면 되겠지 이 끝이구나
있어요.